로마서 4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나타나는 게 환란이라 그래요. 이 역설이 여러분에게 꼭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 꿈은 지금 떠올려도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꿈입니다. 그것은 구름 위 하늘이었어요. 구름을 밟고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눕혀놓은 삼각김밥의 꼭지점 자리인 듯한 곳에 서 계셨고, 그 뒤로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러나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합창을 하는, 저와 함께 합창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힘껏 노래를 했고,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밤새 꿈속에서 노래만 한 거예요, 같이.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그들과 함께 밤새 불렀던 그 노래를 꿈에서 깨자마자 다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노래가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자. 저는 그 당시에 신앙의 문제를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교회 문턱을 드나들기는 했는데, 제게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구원은 뭐고,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는 뭐고, 은혜는 뭐고, 이 역사는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왜이 역사를 살아야 되는지, 진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지, 왜 구원받은 나에게서 계속 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등 정말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의 교계는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미 그전 수년 동안 다른 종교들을 두루 섭렵하고 공부를 한지라 다른 종교의 한계도 다 알아버렸던 때였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조차 희미하던 때였어요. 그러던 차에 만일 기독교에도 진리가 없다면 내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밤새 하늘의 교회와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가사는 모두 제가 고민하던 내용이었고, 멜로디는 밤새 제 귀에 들렸던 것이었기 때문에 10분도 채안 돼서 노래가 만들어졌죠. 노래가 완성되자마자 기타를 집어들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나가서 그날 제가 생방송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메일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꿈속에서도 그 노래를 합창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아주 다 젖어 있었어요. 지금도 힘이 빠지고 고단할 때면은 저는 으레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내용을 내가 돌아갈 집과 그 집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더욱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 짓는 이유는
저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이 나고, 그게 믿겨진다라는 게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꿈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고 있었던 저와 함께 같이 울어주었던 그 천상의 교회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또 감격하여 웁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치 나도 너처럼 그 길을 통과하여 여기에 왔으니까 잘 견디고 잘 참으라 라는 응원과 격려 같은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험하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울며 그 길을 가시는 예수가 계시고 하늘 가족들의 응원과 눈물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돌아갈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사실만큼 나그네와 이방인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나는 잠시 후면 그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나온 그 집, 내가 나왔으므로 확실히 존재하는 그 집. 그 후로 저는 가끔 그때 본 그 꿈이 현실인가, 지금 내가 현실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꿈이 현실이고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꿈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에 다시 꿈을 꿨어요.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열심히 묵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계속 그 생명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자기 전에 생각했던 그 화두를 계속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저는 욥기 1장을 보다가 잠들으면 꿈속에서 욥기 2장을 보고 있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저는 그 꿈속에서 꿈을 꾸기 전에 그 현실 속에서 생명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던 또 다른 나를 객체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깬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생명이라는 화두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꿈속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 그것도 나거든요. 그 나를 또 객체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진짜 나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명에 대해 묵상하던 나는 누구고 꿈속에서 생명에 대해 고민하던 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둘 다 나가 분명한데 서로를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 현실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장자의 호전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던 꿈을 꾸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는 그냥 나비였습니다. 분명 나였는데 나의 현실이 나비예요. 근데 깨어보니까 나비였던 자신은 사라지고 장주, 장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장자가 생각합니다. 장자가 내 현실인가? 나비가 내 현실인가?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장자인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자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장자가 나비 꿈을 꾸다가 와 이게 나의 현실이네, 그런데 그 상태로 혼수 상태가 돼서 계속 나비 꿈만 꾸다가 못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대로 죽었어. 그러면 그는 나비로 죽는 겁니까? 아니면 장자로 죽는 겁니까? 어떤 게 그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의 척도는
꼬작해야 지각이에요. 지각. 만져지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각한다 그러고 그 지각에 의해서 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걸 본다 그러고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비록 그게 환청이고 환시여도 그들에겐 그게 지각이란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만질 수 없는 걸 만진단 말이에요. 엄연한 그들의 지각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이들이 이들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 현실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각이라는 건 객관적인 진리이기보다는 상대적이며 개별적인 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그의 지각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각을 누구에게 장악당하고 있는가에 의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현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에서 눈을 돌려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진짜 현실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의 지각을 장악하고 있는 건 죄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성도의 아비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지각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말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 인생과 역사가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나가 있잖아요. 그 나가 꾸는 꿈 같은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존재하는 나 여기서 꿈속에서 사는 나 둘 다 존재하고 둘 다 지각을 하고 현실을 사는데 공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깨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박찬욱 감독의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쫄딱 망한 영화였죠. 해가 뜨면 달이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이 달은 해가 꾸는 꿈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던 그 꿈속의 장면이 진짜 현실인 거고 이 역사 속에서 빨리 이 꿈에서 깨기를 기다리며 사는 나가 꿈속의 나가 맞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잠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가 꿈이란 말입니다. 묵시의 꿈인 거예요. 역사는요. 그래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거예요. 깼음에도 불구하고 꿈은 남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지각했던 현실이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둘 다 공존하는데 이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묵시를 지각하지 못하고 역사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묵시와 역사 각 영역에서 나는 지각을 해요. 둘 다 유효한 지각이에요. 그러나 꿈은 곧 깨게 되는 거고 꿈속에서의 지각은 어떤 교훈을 남긴 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성취와 업적과 공로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꿈속에서 백만장자 됐었는데 깨고 난 다음에 아쉬워서 아침부터 소주 깐 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악몽을 꾸었어요. 깨보니까 꿈이야. 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살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가지 교훈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꿈속에서 막 배트맨도 되고 슈퍼맨도 되고 그러잖아요. 가끔 벼랑 위도 뛰어다녀 막. 그죠? 그렇게 이 역사라는 꿈은 어떤 역할이 끝나게 되면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깨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깨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천상에 나가 꾸고 있는 꿈으로서의 역사의 실체예요. 꿈은 언젠가 깨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꿈이 깨는 순간을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 묵시 속에 완료되어서 하늘을 살고 있는 천상의 교회인 나가 존재해요. 바울이 봤고 모세가 봤고 요한이 본 바로 그 천상의 나가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그 교회는 집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봤다라는 건 완전한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완성된 교회가 천상에 있었다는 건 그 안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열두 사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14만 4천이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의 꼭지점 같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분의 지체로서 하늘의 아들이 되어 있는 나가 지금 존재해요. 그게 진짜 성도의 현실이에요. 이 꿈에서 깨면 여러분은 그 현실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있는 나가 분명 존재하는데 또 다른 나가 이 역사라는 꿈을 살고 있으면서 그 집으로 돌아갈 날을 악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럴까요? 소망이라 그래요. 꿈에서 점점 깰수록 현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이 악몽에서 빨리 깨야 되는데, 아, 맞아. 이건 꿈이지. 나에겐 현실이 있지. 이걸, 이 현실이 가까울수록, 꿈이 점점 깨질수록 우리는 올바로 자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소망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시는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창조로 완료시켜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건 변화와 성숙과 첨가와 자라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료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예요. 보시기에 심이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시간 속에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완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금과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변화와 첨가를 불허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말씀으로 다 창조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완료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의 존재인 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전부 이름이 써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존재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이 역사 속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삭제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이름을 갈고 닦고 청사의 길이 남을 것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각자의 이름을 가진 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너의 처음 자리는 무엇이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어떤 것이며 그렇게 죽은 흙으로서의 아담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천상에 있는 나가 역사와 인생이라는 꿈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 둘은 동시에 존재해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가 현실에 존재하는데 꿈속에서의 내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둘 다 현실을 자각하고 지각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내려오지만 그들의 진짜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에 의해 구원된 존재,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일 수밖에 없다가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그들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구원된 구원받은 자들을 총칭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내려와서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올라가는데 그 꿈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꿈을 꾸고 있고 부자로 꿈을 꾸고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을 꾸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창조주다. 모든 꿈의 결론이 그걸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라는 꿈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반드시 확인받고 가야 돼요. 그분이 주고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게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삭제. 그게 곧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공히 역사를 살아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내셔야만 할 죽은 흙이 맞았구나. 그런데 자기의 처음 자리를 상당히 오해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악몽이어야 맞는 거예요. 꿈에서 깨서 아, 그 꿈 진짜 왔다 했는데 다시 꿈꿔야지 그러고 잠든 적 있죠. 근데 꿈이 연결이 안 돼. 다른 꿈이 나와. 이 꿈이 현실인 것처럼 야, 이 꿈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요게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꿈, 역사를. 나는 이 땅이 좋아. 아, 다시 꿈꿀래. 이거는 난 죽을래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렸더니 눈을 뜨게 했더니 아니 나 다시 잘 거라니까. 이게 악몽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지옥을 사는 이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이 이 꿈이 반드시 악몽이어야 돼요. 이 세상은 지옥이구나. 이게 도가니가 맞구나 여기가. 그래야 빨리 깨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자꾸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렇게 계속 죽는 작업이 쉽겠냐고요. 어려워요. 그때 누군가 야, 너 내가 지금 죽여줄게. 그리고 스데반을 둘러싼 그 사람들처럼 짱돌을 들고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80년 동안 계속 맞아 죽고 있었는데 누가 한순간에 죽여준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겠냐고요. 빨리 불질러. 그게 폴리캅이었던 거예요. 계속 살아서 숨쉬며 죽고 있었는데 한 번에 불태워서 죽여버린다니까. 80년간 계속 불을 맞고 살았어요. 불시험을 맞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붙여서 죽여준다니까 빨리 불 붙여. 그런 거예요.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이 꿈 깨야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야, 빨리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 꿈이 너무 좋아서 우린 이렇게 그냥 분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죽어요, 여러분. 죽어도 못 죽어. 성도는 이 역사라는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진짜 집에서 기지개를 펴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 하겠죠. 야, 그거 참, 그 꿈 한번 고약하다. 이 꿈은 역사 속 나가 죽은 흙으로 폭로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바벨탑 건설의 과정과 종국이 펼쳐지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결국 멸망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는 선악과 입에 물은 아담들의 자기 실현 경연장이에요. 거기에는 쉼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은 더더욱 있을 수 없고 끝없는 자기 증명의 추구와 자기 확장의 분주함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몽이에요. 이 역사를 떠나는 성도의 고백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가 돼서는 안 돼요. 마귀로 가득 찬 이 세상 절대로 다시는 내려와서는 안 되는 곳임을 알았다라고 가서 말하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상병님은 뭔가 착각하고 하신 거예요. 역사 인식이 아름다움으로 결론이 나는 사람들은 이 역사라는 꿈이 깰 때 그 아름다운 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해요. 반면에 성도는 그 역사와 인생이라는 꿈이 깰 때 다시는 이런 꿈 같은 삶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어 가지고 가는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에 적합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묵시 속의 성도는 에덴 밖, 에덴이 있고 에덴 밖이 또 존재하죠. 이게 역사예요. 에덴 밖이라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사는 그 시간,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그 영원이라는 영역은 그 자체가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왜? 현재, 완료니까.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미래가 왜 나를 불안하게 하냐고요. 완료인데.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눈물, 고통, 아픔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역사 인식, 인생 인식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시간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오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의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므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건 종말이 있다라는 건 후패와 썩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남과 성숙이 결국은 후패와 썩어짐인 거예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은 피조물들의 자기 존재성 챙기기, 자기 주체성 챙기기의 활동을 은유한 거예요. 시간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완료인 나라에서 나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 사람이 달리기 시작한 게
달리면서 늙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서 달리는 건,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아니, 그 피조물들의 자기 존재성 챙기기에 그 활동, 그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게 이 역사라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완성된 인간으로, 어른으로 창조가 됐죠.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어른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묵시의 세계는 이렇게 자라남과 성숙과 변화가 필요 없는, 과정이 필요 없는 완료의 나라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낳자마자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완료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기가 탄생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아기가. 어른으로 완료로 창조된 아담이 에덴 밖으로 역사로 나가자마자 이제부터 이 역사가 묵시의 현실을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라는 흐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변화와 자라남과 썩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료의 묵시 대 변화와 성숙과 자라남의 역사와의 대조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공부할 텐데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사람이 낳은. 그들이 아기로 태어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시에서 이미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역사에 내려오자 시작이 있는 거예요. 아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끝, 종말을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시간을 사시며 율법 아래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나온 우리가 시작을 경험한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숙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살면서 경험한다니까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완료시켜야 되는, 나는 죽은 흙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사는 건데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살게 되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구나를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써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으로 향하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묵시를 지각하여 역사와 인생을 부정당하며 하늘을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내는 이 역사 속의 삶을 성경이 한마디로 나를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만 환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해요. 왜 성도의 삶이 환란일 수밖에 없는가? 왜 역사는 묵시가 꾸는 악몽일 수밖에 없는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완료해드릴게요. 원래는 하나의 원고였는데 그냥 뚝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날지도 몰라요. 먼저 역사의 등장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의 등장인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성도와 성도의 교훈을 돕는 세상이라는 엑스트라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긴 뭐야. 다 죽은 흙이에요. 그냥. 물론 그 세상이라는 엑스트라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 선택 밖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됨과 자신들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 역할을 해요. 마치 에서처럼 혼자서도 잘해요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역사는 마치 그들에 의해 세워지고 경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시간과 함께 열심히 달리면서 변화와 성숙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요. 그리고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늙다가 결국 죽습니다. 하늘의 장자권은 야곱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중보자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진미를 마련하여 예수라는 제물이에요. 죄 없는 짐승의 피로 마련된 제물의 가죽 옷.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게. 염소 가죽을 입고 가잖아요. 그 옷을 장자의 옷으로 면목 없이 걸쳐 입고 거저 받는 게 하늘의 장자권이에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하늘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입에 문 채로 그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요. 이 역사 속에. 묵시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입에 문 채 이 땅이라는 꿈을 영원한 현실로 살게 되는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지옥을 땅 혹은 땅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꿈이 난 너무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지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항상 근사한 당근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이 악몽 속에서의 그 묵시는 십자가로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으로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성도는 마치 에덴이라는 묵시 속에서 완벽한 어른으로 창조가 되어서 자라남과 성숙함과 발전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자유하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에덴 밖으로 나가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기를 낳고 자라남과 성숙의 경험을 하며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에게.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끝내 이 역사라는 나그네 인생길 참으로 험악한 삶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걸 고백하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참으로 그 어떤 열조보다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네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탄식을 뿌리며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악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라는 건요. 왜 천국에는 환란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환란이라는 건 우리의 역사 속 자아가 해체될 때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감정과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해체될 때 아픈 걸 우리가 환란이라고 감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자, 내가 없음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됐어요. 이게 구원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런 실력을 사유하게 된다면 환란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왜? 내가 해체되고 부인되는 게 맞는데 왜 그게 환란으로 감지가 되냐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 입의 문체로 뭔가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체될 때 그게 아프다니까요. 놓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신앙은 그런 모든 걸 다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작 본인에게 닥쳐보세요. 그게 되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육적 자아의 존재성 챙기기와
자아 확장이라는 욕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육적 자아 챙기기를 방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환란으로 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환란이라는 자각이 뭐예요? 환란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환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체되고 부인되어도 그게 환란으로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죄로 말미암는 거다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도덕, 윤리, 사회법 이런 거 어긴다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게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저급한 유치원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에 대한 몹쓸 적대감이 바로 환란으로 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든 환란은 다 죄 때문이라는 성경의 진술이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굶은 이의 환란의 정체가 뭐예요? 진짜 배가 고파서 아픈 거예요? 기니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실망과 타인의 평가가 아픈 거예요. 나죠. 환란의 근거는 나래니까요. 배가 고파? 그것 때문에 환란을 겪는다고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 한다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환란을 겪는 거예요? 먹을 거 못 먹어서? 기쁘게 하죠? 야, 다음날 일어났더니 0.5kg가 뚝 빠졌어. 우와! 그걸 무슨 환란이라 그래요. 환란은 나래니까요, 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생활 규모가 축소됐어요. 그에게 감지되는 환란의 정체가 뭡니까? 집이 좁아져서 못 자는 거예요? 어디서든 자요. 선교 가서는 침낭 하나 맨바닥에 깔고도 자잖아요. 그게 환란이 아니라 망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정체는 나의 자아 구축과 자아 실현의 열망에서 기인하는 게 그래서 죄예요. 아픈 것도 죄예요. 원래 우리의 처음 자리는 없음입니다. 그 없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그 흙 안에 보석을 품은 모습이에요. 질그릇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으로 만든 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피조물들의 존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 있음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살아요. 그게 시간의 삶이며 썩어짐의 삶이며 후패하는 삶이며 죽음의 삶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그 흐름이 없는 시간, 자가발전식의 행위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창조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나라는 반드시 나 없음의 전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죠. 나 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보수란 말이에요. 수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창조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인식하고 자각하는 자들이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의 육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육의 정욕이란 내가 나의 인간됨을 구축하는 그 행동을 멈춘다는 거지 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는 늘 도덕과 윤리를 해석하는 게 버릇이 돼 있어서 성경을 그따위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있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창조의 나라에 적합한 없음의 존재로 부수어내시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을 입은 성도는 선악과를 입에 물은 채 이 역사 속으로 내려온 성도는 그게 아프단 말입니다.
육이 죽는 경험을 오감을 소유한 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안에서 인간들이 그 창조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며 사는데 그걸 창조주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창조주를 창조주 대접하지 않는 게 창조주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십자가가 뭔지. 그렇게 행세를 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창세기의 그 첫 창조를 실제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보면 이 역사 다음에 완료된 묵시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첫 창조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창조는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창조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역사이므로 이걸 부수는 역창조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새 창조는. 여러분이 조직신학 책이나 뭐 게알더스 보스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책을 보면 역창조, 새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써도 돼요. 한마디로 열심히 세워놓은 게, 인간들이 열심히 세워놓은 게 부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 새창조의, 묵시 속 새창조의 역사 속 창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첫 창조의 영역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창조의 주역 행세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첫 창조와 오버랩되어 있는 새 창조의 영역에서 지금은 올 나라와 지금 이 시대가 오버랩되어 있는 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창조와 오버랩되어 있는 새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체의 자리를 차압당하면서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걸 역창조라고 하고 그 역창조가 묵시 속 새 창조의 역사 속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 속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 역사가 현실이 아니라 묵시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이 역사라는 악몽에서 어서 깨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라는 악몽 속에서 서서히 꿈이 깨어가는 자로 사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꿈 깨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은. 꿈 꾸라고 그러지 않고. 꿈이 점점 깨어지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끝이 소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그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 그러죠. 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인내가 너희들 열심히 인내하고 참아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부수어지는 게 환란이라면서요. 이 인내가 어떤 인내겠냐고요.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맷집으로 견뎌내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겪은 환란이, 시험이 여러분을 오래 참는 자로, 맷집 있는 자로 만들어주던가요? 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안 겪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게 하지? 절대 여러분을 맷집 있는 자로, 인내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여러분은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뭐든지 참을 수 있는 자로 지금 변화되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길길이 뛰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내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예요?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나는 예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걸 인내라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죽음이잖아요. 육의 죽음. 그때까지 절대 죽어도 못 죽게 만들어버리는 걸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인내라 그래요.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이 환란은 절대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의 육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이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인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참음이라는 단어가. 사도가 자신을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자, 예수의 나라, 즉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자. 예수의 통치에 동참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 통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요.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참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은 될 수 있으면 내게서 좀 치워주실래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참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환란이 낳는 인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한 성도의 인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예요. 2장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환란 똑같이 나오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요 나중,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이런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라는 뜻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궁핍을 아신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부자였어요. 교인들도 다 부자였어요. 근데 환란과 궁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란과 궁핍은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에요. 그죠? 블라스페미아가 악담이에요. 조롱이에요. 모함이에요. 자칭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주의를 총칭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발휘와 증명, 인간의 그 자기 확장이 인생과 역사의 목적인 양 으스대는 무리를 총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착하게 살았잖아요. 율법 지키며 살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 인간들에게 보편적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살아가는 보편적 이 모든 아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주의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환란과 궁핍, 핍박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란과 핍박이 뭐겠냐고요?
왜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왜 은혜만 이야기를 해? 야, 인간들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악담과 조롱을 하는 걸 사단의 마귀의 회의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죠. 우리가 지금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착함의 옷으로 근사하게 위장을 했던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비난받고 있잖아요. 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그 성숙, 그리고 도달해야 할 지경, 인간들이 상정해 놓은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목적지라면 석가모니가 제일 존경받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왕자의 자리를 버려. 완전 모세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았어. 사랑과 자비로 모든 일을 품어 안았어요. 욕을 했겠어요? 거짓말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왜 석가모니를 우상이라 그러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우상이라 그러냐고요. 그럼 지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끝까지 네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는 죽어야 산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예수 믿는 믿음만 붙들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건 너는 죽을 건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내가 말려줄게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그럼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까지? 죽는 때까지.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을 때까지 견뎌라는 뜻이에요. 너는 죽어도 못 죽어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걸 인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환난이 낳는 인내란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붙들고 죽지도 못하게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걸 인내라 그래요. 야고보서로 가면 그 인내가 뭔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뭘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셨죠? 욥이 뭘 참았어요? 1장, 2장에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낳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뭘 참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계속 아깝거리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착하게 살았다? 내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니? 재물에 대해 욕심을 품은 적이 있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자식 새끼들 잔치 버리면 그 머리 수대로 제사 지낸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일을 겪어야 돼?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를 물어보세요. 너 지금 네가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를 묻잖아요. 몇 장에 걸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라니까.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말 안 할게요.
이게 욥의 죽음이에요. 요걸 인내라 그래요. 성경이 욥의 인내, 죽을 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욥의 인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 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성도의 환난에서 나아진다는 인내는 성도의 인내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들을 죽여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환난 속에서 발견되어진다가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성도는 환난을 겪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없음이니까. 환난은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없음이 무슨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음에 불과한 자들에게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겪게 해주시는 건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있음의 고난이 뭔지를 성도만 알아요. 다른 건 지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도바울이 그거 나눠주잖아요. 성도만 진짜 그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없음에 불과한 자들에게 있음만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을 겪게 해주시는 건 어찌 보면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울 수 있어요. 야, 이 역설이 이해가 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겪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러한 은혜로서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도 과분한 자기의 처음 자리, 자신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들켰지? 이걸 고민하지 절대 죄를 안 그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 그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지금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고난을 통과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고난을 통과하면 죄를 안 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 후로는 사람이 자기 가치 챙기기에 정욕을 쫓지 않게 되고 왜? 예수가 내 죄를 그치게 해줬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전부 도덕과 윤리로 가르친다니까요.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챙길 수 없는 자리로 끌려가는 삶, 그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참아내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목적지까지 결국 끌고 가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결국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함부로 뭐 참아라 참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참아요? 그 상황 대보세요. 본인은 참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러죠. 그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도키메는 사실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뭐 단단하게 재련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된다. 이게 연단이 아니에요. 증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 남게 되는 증거.
불시험을 확 주어서 결국 남게 되는 증거, 이거를 연단, 도키메라고 그래요. 그 연단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게 연단, 도키메예요. 시련, 믿음의 증거, 믿음이 만들어내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키메, 연단이 불로 확 태워버려도 연단해야 돼요. 이게 불로 확 다 태워버려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금을 불로 재련하는 그 재련의 용어가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불로 다 태워서 순전한 것만 남겨진 그 상태, 이게 진짜 순전한 것이다, 이게 순전한 진짜다 라는 그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있는 어떤 것을 불로 확 태워버렸더니 불순물이 다 타고 진짜 순전한 것만 남아있는 그걸 도킴의 증거라 그래요.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불로 확 태워서 환난 증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근데 그 증거가 뭐겠냐고요. 불로 확 태웠을 때 남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가 십자가로 지으시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터 위에 자기들의 공력을 자꾸 보태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나무 이파리나 여러 가지 모양의 공력들이 있는데 이걸 불로 확 태웠을 때 다 탄단 말이에요. 안 타는 거 있으면 내가 상 줄게. 이해해요. 이게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안 타는 거 있으면 내가 상 줄게. 다 탄단 말입니다. 다 타고 결국 남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터와 예수의 십자가로 지어진 예수라는 집이에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내가 집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공력으로 그걸 거룩한 걸 더럽히려 그래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금 같은 공력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나? 지푸라기 같은 공력은 태워버린다가 아니에요. 무슨 공력이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공력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상급이론은 항상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악당들이 말이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성전 측량의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요한계시록 11장. 왜 성전을 청량하겠어요? 진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준 그 재료와 식양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걸 청량이라고 하잖아요. 뭘로 청량합니까? 누가? 인자, 예수. 에스겔서가 성전을 청량하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요. 예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자로 성전을 청량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성전 하나님의 처소는 어떻게 완료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메시아의 공로로. 근데 그거 아닌 건 다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자리로 에스겔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 성전 아니고 새 성전, 내가 짓는 새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청량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청량을 하는데 전부 예수죠. 문, 계단, 휘장 다 예수잖아요. 예수, 성전은 예수다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두 달은 3년 반, 에스겔서 9장에서 3년 반은 역사예요. 역사. 에? 자, 이 역사 동안에 42달 동안에 성전 밖은 성전 밖, 에덴이, 아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걸 역사라 그랬죠? 42달이 성전 밖,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전 밖은 청량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바벨탑을 쌓도록 보내진 자들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들만 청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성전 밖 마당인 역사에게 성전이 짓밟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환난의 삶이에요. 왜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왜 예수만 이야기해? 왜 은혜만 이야기해? 이게 42달 동안 여러분이 받을 조롱이며 모욕인 겁니다. 그렇게 결국 다 부수어지고 깨져서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만 오롯이 남는 거. 그렇게 청량이 되어 다 예수라는 자에 맞지 않는 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증거, 그 예수라는 연단, 또 키매만 남는 게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또 키매, 연단, 예수, 증거를 낳는다라고. 아, 요즘 어떤 인간들이 저보고 무슨 누구 설교를 카피한다고 그러는데, 나는데. 아, 저 하나만 갖다 주세요. 누가, 동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난 외롭지 않게 가겠는데. 한 편만 갖다 주세요, 어디서.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진 첫 번째 인물이 아벨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Nothingness, 헛것, vanity란 뜻이거든요. 없음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게 아벨이에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게 인내가 낳는 연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청량이었어요. 열심히 율법과 제사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예수라는 자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아니다, 부숴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계속 그랬더니 그렇게 성전 짓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에요. 두 증인이
말씀을 받아 먹고 성전을 청량하다가 맞아 죽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거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선 곳이래요. 예수처럼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 보혈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인생 속에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하늘의 자아를 갖고 나를 청량하고 또 세상을 청량하면서 내 안에서 1차적으로 한번 죽고,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가 아닌 다른 성전을 쌓고 있지?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 내 안에서 먼저 죽고 그 삶을 통하여 또 세상에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번 죽어요. 그러니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절감하는 나가 내 안에서 죽는 나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안에서 죽는 나. 그리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면서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죽는 거. 이게 세상에서 죽는 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쇠도 녹이는 불이 절절 끓는 지옥의 도가니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지옥의 도가니인 세상을 지각해야 돼요. 공주영의 도가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그 책을 보면 첫 장이 무진 씨의 안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영화도 안개로부터 시작돼요. 왜 안개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인간들은 자신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안개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개 속에서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요. 장애 아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학교에서 교회 장로이며 쌍둥이인 그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어린 장애 아들을 성폭행하고 유린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남자아이까지 성폭행을 해서 그 아이가 인권단체에 말을 흘렸더니 그 아이를 골프채로 폭행을 합니다. 그중 충격을 받은 아이는 기찻길로 나왔다가 기차에 치여 죽기도 해요.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그 학교에서 아이를 굶어 죽인 뒤에 야산에 묻기도 했대요. 안개 속에서 저질러지는 인간들의 행위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인권단체의 고발로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의 실세였고 재력가였어요. 모든 이들을 매수합니다. 변호사를 비롯해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피해 학생들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검사까지 매수를 해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납니다.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히트를 치면서 다시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어요. 인터넷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 다 그 학교와 교사들을 단죄하는 이야기뿐이에요. 결국 그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 몇 명이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온 세상이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지영은 바로 그 아래, 그 안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도가니로 표현한 거예요. 쇠도 녹이는 그런 불이 절절절절 끓는 도가니. 도가니 탁 말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모두 검사가 되어서 그들만 도가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진짜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과 온갖 추잡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감추어지고 했던 그 인화학교만 도가니입니까? 안개로 감추어져 있던 그 무진 씨만 도가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 밖에서 그 사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을 깎아내렸으므로 너희는 죽어도 싸다 라고 외치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진짜 도가니인 거예요. 거기가 진짜 지옥인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진짜 도가니란 말입니다. 그건 난 적어도 너 같은 악당은 아니다를 전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로 고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악플을 다 달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인간들이냐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도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요. 내가 바로 그 안개 속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옥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약점과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함으로 해서 나의 순결함과 잘남을 상대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귀의 거친 숨소리, 이게 프로젝션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걸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도대체 왜 이 도가니가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런 소설과 영화가 히트한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인간들의 관음증이었어요. 온 세상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몰래 숨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 인간들의 관음증이 영화와 소설을 히트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건을 분별하여 어떻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라는 관음증이 이 사건을 오히려 더 이슈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지옥의 도가니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빨리 깨어나야 할 악몽이 맞는 겁니다. 모두가 미쳤어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괜찮은 세상. 모함과 누명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죽여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 이 세상.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렇게 인화학교에 있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힘을 합쳐 고소하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잘 위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다 니들이 마귀 새끼다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들이 십자가와 망치 들고 안 찾아오겠냐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게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도가니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성도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향해 화살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그 환란은 끝까지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란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드는 걸 연단이라고 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 꿈은 빨리 깨야 되겠구나가 소망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묵시뿐 아니라 현실도 올바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존심과 존재성, 자아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세상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과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꿈속에서 배우고 가야 할 것들만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사모나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